안녕하세요.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조금 잔소리를 하나 하려 합니다. 저희들 유인균이나 유원 플러스균, 이제 발효 종자균이죠. 음식을 발효하는 종자균입니다. 그러니까 콩에 이걸 넣으면 이제 그 다음 날 청국장이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콩을 먹으면 당연히 콩이 굉장히 차가운 음식입니다.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죠. 근데 콩을 발효해서 청국장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드시게 되면 소화 당연히 잘 되죠. 우유도 이제 보통 유통 과정이 이제 냉장이다 보니까 우유 먹고 또 소화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. 근데 우유에다가 저 발효 종자균을 넣으면 요구르트가 됩니다. 그 다음날. 그러면 요구르트 먹고 소화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없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우유 좋다, 콩 좋다 사람들이 다 합니다.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그걸 발효를 해서 드시게 되면 이제 그 좋은 그런 이제 영양분들을 우리가 흡수를 하니까 소화도 잘 되고 또 발효를 하다니까 좋은 미생물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가지고 똥도 잘 나오고 또 장에 좋은 미생물들이 많으면 속도 편안하고 좋죠. 우리 사람 사는 게 별거 아닙니다. 밥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똥 잘 싸고 그럼 잠 푹 자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소화 잘하고 잠 푹 자고 그러면 몸이 조금씩 좋아집니다. 그래서 아픈 사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몸이 어디가 안 좋다 뭐 어디가 안 좋다 뭐 이런 분들 보면 그분들 소원 다른 거 없습니다. 내 잠 한번 이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내 잠 한번 안 아파가지고 잠 한번 푹 잡았으면 소원이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이게 음식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. 나 이거 한번 먹고 정말로 내 원 없이 그거 편하게 내가 한번 많이 한번 먹어봤으면 소화 안 되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. 그래서 이제 많이 먹어봤으면 좋겠다. 소화 안 되는 사람들 그게 소원입니다. 어떤 사람들은 먹고 나면 똥을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. 하루 이틀은 모르지만 3일, 4일 어떨 때는 일주일씩 똥 못 넣는 사람이 있어요.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관장을 해야 됩니다. 더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똥을 뜯어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왜 똥꼬이 탁 막혀가지고.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똥 한번 시원하게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다. 그게 또 소원인 사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먹고 소화 잘하고 똥 잘 사고 그리고 잠 푹 자고 그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계속 잘 된다고 그러면 아플 이유가 없죠. 아프다는 신경 안 씁니다. 아니 내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그러는데 뭐 아픔 좀 어때? 감기 걸리면 어때? 그 다음 날 푹 자고 나면 개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이거 발효 음식을 먹다 보면 당연히 소화 잘 되고 똥 잘 나오죠. 소화 잘 되고 똥 잘 나오니까 또 잠도 뭐 좀 푹 자지죠. 다른 때보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몸이 다 나선 것 같아요. 이게 아까 이제 몸이 아파가 잠 못 자는 사람들, 똥 못 누는 사람들, 소화 안 되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, 그것만 돼도 막 다 나선 것 같아요. 막 다 나, 억수로 좋은 것 같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문제가 내가 좀 좋아졌다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이야기할 때, 아니, 이게 좀 뻥이 들어갑니다. 이거 막 이렇게.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좀 뻥이 세죠. 과장이 셉니다. 실제 전 세계에서 제일 뻥이 센 나라가 중국입니다. 중국 같은 게 우리나라 역사책 이런 거 봐더라도 침략하는데 꼴랑 한 8만 정도 왔는데 100만 대군이 왔다고 벌써 10배 뻥 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만드는 달력이 있죠. 만세력. 천세력, 그러니까 만세, 만년 달력, 천세, 천년 달력입니다.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만드는, 중국 사람들이 만드는 이제 만세력, 천세력이라는 책이 있어요. 그걸 제가 해가 셀리 봤습니다. 진짜로 만년인가, 셀리 보니까 180년 달력입니다. 원래 이 180년만 하면 계속 이제 60갑자가 돌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어요. 왜냐하면 그 뒤에 계속 중복이 되거든요. 180년에서 계속 달력이 이렇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는데 중국 사람들이 만드는 달력들은 만세, 그러니까 180년 달력을 만년 달력이라고 뻥 쳐놨습니다. 그래서 뻥으로 따지면 중국이 최고인데 우리나라가 2등 같아요. 2등. 특히 이제 아픈 환자들, 이분들도 뻥이 세죠. 뭐 환자들은요. 몸이 안 좋다 이러면 몸에 좋다는 거 오만근대만근 다 먹습니다. 이것도 먹고 뒤에는 이것저것 먹다 보니 나섰는데 뭐 먹고 나섰는지 모릅니다. 그래서 이제 뭐 하나 나섰다고 그러면 막 그걸 가지고 막 이것 때문에 나섰다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막 말을 과장을 하다 보니까 아픈 사람 심정에는 그게 어떻게 됩니까?
아니 그냥 새겨뒀습니다. 저 사람이 완전히 하느님같이 보입니다. 구세주처럼 보입니다. 그래서 내가 이제 무슨 폐암이었는데 내가 무슨 간암이었는데 내가 무슨 유방암이었는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먹고 해가지고 나섰다. 쥐는 나산지 몰라도 그게 여러분이 나서라는 법은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사람 거 따라 하다가 만약에 이제 그 이렇게 황금 타임이 있죠. 이제 무슨 병에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이제 좋은 그런 이제 타이밍이 있습니다. 요때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제 훨씬 더 유리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병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 사람 거 따라하고 저 사람 거 따라하고 막 이렇게 따라하다가 그 타임을 놓치게 되면 이제 뒤에는 악화되게 되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제 보통 환자들의 심리가 그거죠. 그 이제 두 가지 심리입니다. 아픈 사람들은 이제 누가 이제 뭐가 나섰다 텔레비에서 이제 옛날에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. 이제 어떤 의사가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이제 간에 대해서 아니면 위장병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했어요.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의사가 막 강의하는 거 그거 듣다 보면 나도 간이 안 좋은 것 같고 나도 위장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병원을 들어간답니다. 이제 그 특정 방송에서 어떤 병을 강의를 하고 나면 이제 그 관련 병 이제 검사가 막 이렇게 폭증이 된다 그럽니다. 그래 그 말 듣다 보면 나도 마치 그렇게 걸린 것 같아요. 그래 모든 환자들은 이제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그 말을 새겨 듣습니다. 아주 그러니까 일반인들 건강한 사람들은 뭐 좋다 그러면 그런가 뭐 좀 좋겠지 그냥 곧이곧대로 그 말대로만 듣습니다. 뭐 도움 되겠지 뭐 그거 먹는데 뭐 안 좋을 리가 있냐 몸에 좋은 거 먹는데 뭐 이렇게 이 정도로만 생각해요.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는데 환자들은 뭐 좋다 그러면 아 그것만 뭐 내 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년 전 아니면 20년 전 지병까지 전부 낫는 만병통치인 줄 알고 그걸 갖다가 막 이래가지고 막 먹습니다.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고기라도 고기만 계속 먹으면 질리잖아요. 고기 먹을 때 김치도 좀 한 젓가락 하고 된장찌개도 하나 하고 김치찌개도 하나 먹고 뭐 이래야지 그 고기가 맛이 있잖아요. 그것처럼 아무리 좋은 거라 그래도 왜 우리가 오곡백과를 먹습니까? 왜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 음식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영양분들 그런 거를 골고루 설치했을 때 몸이 건강한 거지. 뭐 하나가 좋다 해가지고 그것만 냅다 삶고 찢고 볶고 해가지고 막 계속 먹다 보면 다른 거에서 결핍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어떤 아픈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가 뭐 해가지고 이제 뭐 특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발효 음식 뭐 발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조금 똥 잘 나오고 뭐 소화 좀 잘 되는 거 가지고 막 확 뭐 이제 안 그래도 똥 묻는 가지고 괴로운 사람한테 막 이거만 먹으면 확 그래 뭐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.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이렇게 3일을 먹었는데 왜 똥이 안 나와 뭐 아니 이게 뭐 약도 아니고 약은 여러분들이 똥 정 안 넣으면 돌크락스 먹으면 돼요. 돌크락스 먹으면 한두 시간 있으면 똥 팍 나옵니다. 테레비 봤잖아요. 요렇게 해가지고 막 나오는 거. 그래서, 아니, 정말 아프고 그러면 약국에 가가지고 약 먹어야지. 왜, 청국장 내가 3일 먹었는데 왜 병 다 안 나서, 아니, 이게 무슨 병 고치는 겁니까? 그런 거 아니에요. 예, 그런 거 아닌데. 처음에는 저는, 그분들이 뭐 왜 이래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거 이렇게 저는 처음에 오해를 했었습니다.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환자들이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. 환자들은 뭐 하나만 이제 누가 뭐 나섰다 하니까 뭐 그것만 하면 막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내가 완전히 나이가 내가 80인데 아 제가 80이라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80인데 내가 20살로 막 확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. 환자들의 어린애와 똑같습니다. 마음이 막 상상을 해가지고, 뭐, 이틀 먹었는데 왜 안 들어? 3일 먹었는데 안 들어? 뭐, 이러면서 막 오만 때만 이제 이야기를 다 하고,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고 이래가지고, 이거는 약이 아닙니다. 음식입니다. 그러니까 밥 잘 먹고, 똥 잘 싸고, 소화 잘 되고, 그리고 똥 푹 누고 나면 잠 잘 오잖아요. 이제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. 더 이상은 없습니다.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. 해주는데, 이제, 아까 똥 먹는 사람이 똥 누고 나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. 막 그러면 거기다가 말을 막 완전히 그냥 막 부풀어가지고 막 옆에 이렇게 막 이야기해주고 이러면 이제 그분들은 뭐 좋아서 이제 그렇게 했겠지만 듣는 환자 그 아픈 사람들은 뭐 그분이 하느님 말씀처럼 이렇게 들려가지고 뭐 그 뒤에 원망은 제한테 다 하게 되는 거죠. 예,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좀
뭐좀 자주 있다 보니까 오늘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인한테 야 이거 야구르트 먹어봐봐 소화 잘 돼, 똥잘 나와. 그래 먹어볼게. 내 요새 좀 신경을 쓰니까 똥이 잘안 나온다. 뭐 이런 정도면 돼요. 예, 되는데 뭐 일주일씩 열흘씩 똥못 누는 사람한테 그리고 병원에 한 번씩 가가지고 똥을 뜯어내는 그 사람한테 이거 먹어봐봐. 예. 이거 보면 막, 팍! 잘 난다, 이러는데, 3일을 먹어도 안 된다고, 원망은 뭐, 그 원망은, 특히 환자들, 아픈 사람들의 그 원망은 가슴이 애입니다. 왜, 얼마나 답답하고 아프고 힘들었으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? 그런 이야기 있다 보면 내가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애입니다. 한두 번은 모르겠는데, 하루에 한 대여섯 번씩 들으면, 정말 막 전화가 받기 싫습니다. 짜증이 나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과장하지 마십시오. 그리고 이제 나섰다. 아픈 사람들은 오만 때만 다 먹기 때문에 뭐가 나섰지도 사실 그 사람들은 몰라요. 예, 이것도 좋다니까 먹고 저것도 좋다니까 오만 때만 다 먹잖아요. 여러분들이 뭐병 걸리면 뭐 병은 하나인데 약이 천 가지 만 가지입니다. 천 가지 만 가지의 약이. 그러면 오만 때만 다 먹다가 어느 게 나사인지 지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. 근데 이제 마치 이게 나선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. 특히 아픈 사람들은 답답하죠.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기대를 하고 얼마나 오해를 합니까? 그래서 절대 과장한 이야기는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. 그냥 막 조금 좋다, 도움이 된다, 뭐 이런 정도. 이런 말은 해도 돼요. 나좀 묻더니 뭐좀 화장실 가니까 막좀 편하대. 똥푹 나고 나니까 뭐 속도 좀 좋고 뭐똥 하루에 한 번씩 똥 싸고 나니까 주니까 잠도 잘 오고 좋더라. 이런 말을 해도 되죠. 그거 묻고 막 엉뚱한 거다 나섰다 이렇게 이제 뻥치면 안 됩니다. 전 세계 뻥으로 따지면 중국이 1등, 한국이 2등. 그중에서도 병 나선 사람이 이제 그 선수인 것 같아요. 예. 얼마나 했었으면 병은 하나인데 약이 천 가지 만 가지입니까? 예. 병은 하나고 약이 천 가지 만 가지예요. 그러니까 실제로 듣는 이제 이 병은 하나예요. 듣는 것 같으면 약한뭐열 가지만 있어도 되잖아요. 뭐 형편에 맞춰가지고 좀나 돈이 넉넉하다면 비싼 거사 먹으면 되고 뭐 돈이 좀 내가 좀안 좋다 그러면 싼거 먹고 나 쓰면 되는데 병은 하나인데 약은 천 가지 만 가지. 천 가지 만 가지라는 거는 그만큼 과장되고 뻥이 많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 그런데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그냥 이제 우리가 평소에 먹는 거좀뭐 맛있게 소화 잘 되게 먹는다. 맛있고 소화 잘 되니까 똥잘 나온다. 똥잘 나오니까 뭐좀 편하다.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해 주십시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제가 이 목도리는 이제 요새 황사가 심해가지고 목이 좀안 좋아가지고, 요거 하니까 조금 훨씬 낫습니다. 자, 고맙습니다. 이 약이, 이거 참